오징어 게임이 화제였는데 50억 게임이 더 큰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. 퇴직금 50억 원. 6년간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지럽기도 했대요. 네. 말이 안 되잖아요. 어지럽다고 50억 주고 그랬으면 나는 맨날 어지러운데 7살 때부터 어지러웠는데 그럼 더 많이 줬을 때 될 거 아닙니까? 게임의 말이었다고 하는데 말한테 누가 50억을 줍니까? 림스키 코르사코프. 림스키 코르사코프. 림스키 코르사코프. 림스키 코르사. 예. 네. 잘 지내셨습니까? 잘 못 지냈습니다.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져서 네. 조금 고생을 좀 했었어요. 어지러우셨어요? 갑자기 귀가 안 들리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이명 어지러우면 50억인데 이거? 그러네요. 네. 오징어 게임에 아주 유명한 클래식 음악이 나와요. 아 그래요? 뭐 스포가 될까봐 내용은 절대 얘기 못하니까. 아 괜찮습니다.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과 말던가 상관없습니다. 네, 괜찮습니다. 같이 갑시다. 이 곡이 하이든 곡이라니 저작권으로 한 50억은 받았을 텐데. 작곡가들은 주로 사랑에 빠졌을 때 작곡을 하는 것도 있지만 헤어졌을 때 헤어졌을 때도 작곡을 네. 대중가요에서도 명곡 있지 않습니까? 다 거기서 헤어졌을 때 막 나오더라고. 그렇죠. 아픔, 어지러움 이런 거 50억 원으로 승화할 수는 없어요. 나도 50억 갖고 싶어. 네.